안녕하십니까. 매일신문뉴스 박소윤입니다. 첫 소식입니다.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8시 30분 사망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.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17일 오전 열차에서 육체적 과로로 숨졌다는 소식을 북한 조선중앙통신에서 전했습니다. 또 29일 김 위원장을 추모하는 중앙추도대회를 열고 오는 29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한다며 외국의 조이 대표단은 받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. 중국에서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소식을 긴급히 전하고 있으며 상하이 종합지수는 김 위원장 사망 소식 이후 전날보다 2.57% 하락해 연중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.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에 이상 신호가 포착된 것은 2008년 9월 초입니다. 그해 8월 중순 군부대 시찰을 마지막으로 공개 활동을 하지 않던 김 위원장은 9월 9일 정권 수립 60주년 행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와병설이 증폭됐습니다. 한편 북한에서는 사망 발표와 함께 김 위원장의 후계자가 김정은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.